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라는데 그래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면은 그때서야 한 달 후에 내가 결혼하라. 얼마나 실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의 상속권. 신명기 21장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였던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적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처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인가 보죠. 이게. 자기가 아내가 둘인데 하나는 이뻐하는 아내가 있고 별로 이뻐하지 않은 아내가 있는데 그 이뻐하지 않은 아들의 그 큰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뻐하는 아들은 차장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줄 적에 차별을 주지 말라요. 이뻐하지 않은 그 아내의 장자가 참자를 두 배나 줘라. 아주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신의 장자. 이건 굉장히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상에서 예수님을 예슈아 그랬죠. 예슈아 엿 신 바 아인 그게 무슨 말이야? 예슈아 신 엘샤다이 강한 전능자의 손에서 바 못을 아인 눈으로 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잡는 그것을 바라보라가 예수님 구원의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 길레카르토 엘로힘 타루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난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난한 말을 들었도다. 그 참난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십니다. 돌체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16절 레위기 24장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에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배반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토라의 처형법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계, 구원과의 관계를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알았어. 예수님이 처형에 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 그 토라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울려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사도 바울이 토라학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토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박식한 사도 바울이 토라 때문에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한다는 말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토라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 길레라트 엘로임 타루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어 임금과 구주를 삼 나무에 달아 죽인 나무에 달렸다는 걸 여러분과 저주하여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치셨다 이 말입니다. 이 토라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콘크리트적으로 추상화가 아닙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이 필요합니다. 노동통사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24장 14절 곤궁하고 빈한한 쿵쿵꾼은 너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개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학대한다는 말은 일시키고 임금 떼먹지 말아요. 일시키고 임금을 안 주면 그게 학대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끄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가노라. 이 메시지를 듣는 전 세계에 있는 헤브라이 루트 예시바 팟캐스트를 들은 우리 크리스찬 형제나 자매 가운데 비즈니스 맨이나 워먼이 계십니까? 경영하는 사업장에 일시키시는 모든 분들을 절대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빼면 빼먹으면 안 됩니다. 토라를 어기는 겁니다. 만약에 빼먹었다면 그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억울하게 기도하면 그 억울한 모든 그 값을 누가 받냐면 하나님께서 품꾼에게 싹스를 주지 않은 주인에게 모든 저주를 다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이 토라는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경제생활과 떼내야 뗄 수가 없습니다. 헬라 사상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적당히 뗍니다. 히브리 사상 아멘. 아멘 뭔 줄 아세요? 아멘의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의 신앙, 믿음에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 신앙의 무슨 뜻이 아세요? Practice. 우리가 아멘 할 적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프랙티스 하겠습니다. 그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적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고 부모한테 막 그러죠. 안 부르면 안 돼. 아멘 하면은 그걸 그대로 그대로 가서 프랙티스 해야 돼. 이만큼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의 말도 신앙의 그 표현을 사용하는 언어도 이렇게 다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품삯을 주는 이 노동법은 3500년 전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확실하시죠.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세하시냐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곡식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스트레인저, 객. 우린 미국에 한국에 살다가 여기 왔을 때 전부 객입니다. 스트레인저. 시민권을 받았어도 객입니다. 아직도 김치 먹고 된장 끓여 먹고 또 청국장까지 끓여 먹으니까 아파트에서 청국장 끓이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 사람 시신 송장이라고 그런 그럴 정도로 불편한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객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고아 객과 과부와 고아가 토라에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이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 이 모든 교회 행정 중에 과부, 객, 고아들에게 특별 펀드가 있어요. 예, 토라의 명령, 믿수고